네, 보신 것처럼 강원 지역 역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역 곳곳에 댐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북한강 수계댐들의 일제 방류가 진행 중인데요. 초당 수천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하류 지역 하천의 수위도 2m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댐의 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초당 1,150톤. 엄청난 양의 물이 24시간 넘게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북한강 수계 다른 댐들 역시 사정은 똑같습니다. 인근 의암댐도 23개를 열고 춘천댐보다 많은 초당 1,670톤의 물을 경기도 가평 청평댐 쪽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지역 대부분의 댐들이 한계 수위 근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특히 화천댐의 경우 한계 수위까지 불과 40cm를 남기고 수문 16개를 모두 개방해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횡성댐과 광동댐도 모두 수문을 활짝 열고 각각 수백에서 수천 톤의 물을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중입니다. 지역 대부분의 댐들이 일제 방류를 시작하며 하류 하천들의 수위도 최대 2m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는 12일까지 강원 남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내린 비보다 많은 최대 350mm의 폭우가 예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 또한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양강댐 역시 2020년 이후 2년 만에 방류가 결정됐습니다. 이미 한계 수위에서 10m 남긴 182m까지 물이 차오르며 10일 오후 3시부터 초당 최대 2,500톤 대규모 방류가 예고됐습니다. 소양강댐은 총 저수량이 29억 톤으로 우리나라 댐중 최대 규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